비록 자기 자신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깨닫고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진짜 축복을 모르죠. 알 턱이 없지. 제 아무리 대단해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의 저줄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저주를 걷어내고 축복의 저줄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